상가 건물 화재로 인천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숨졌던 인현동 참사. 24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천시로부터 받는 위탁 대행사업비가 매출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포시가 골드라인 철도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골드라인 증차 편성 시기를 내년 연말에서 내년 6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이 다시 치솟으면서 평일 출근 시간대마다 열차 정원의 2.5배에 달하는 승객들이 이른바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역시 버스 노선 확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포 한강 차량기지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호선 연장 시급성에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의 연장 노선 중재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김진재 기자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내년 증차를 위한 열차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 옮겨졌다고요? 네, 김포시가 추진 중인 증차 규모는 6편성 12량으로 이 중 첫 편성의 제작이 완료돼 지난 27일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 옮겨졌습니다. 이어서 2편성과 3편성은 오는 11월에 4편성과 5편성은 12월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포시는 증차를 일괄 투입에서 순차 투입으로 변경하고 국토부, 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열차 투입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내년 연말보다 6개월가량 앞당겼습니다. 김포시는 예비 주행시험과 본선 시운전 시험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열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서 기존 3분 7초인 배차 간격을 점진적으로 2분 30초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네, 골드라인 증차 시기가 반년 정도 앞당겨진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포시가 열차 혼잡률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버스 중심으로 개선책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열차의 혼잡률이 좀 다시 치솟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초부터 전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출근 시간 김포공항역행 급행 버스인 90번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경기도 수요 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서울시 동행버스를 고촌읍과 풍무동 일대에 투입했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에는 버스 전용차로도 개설했는데요. 그 결과 평일 출근 시간대 골드라인 평균 혼잡률이 한때 190%대 수준으로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최근 검단신도시 입주로 도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또 학교 개학으로 전동차 대기 수요가 늘면서 출근 시간대 골드라인 평균 혼잡률이 240%대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요일의 경우에는 하루에 승객 6명에서 7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버스 대책만으로는 열차 혼잡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포시는 정부에 서울 5호선 연장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중입니다. 예,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철망 확충이 시급한데 인천시와 김포시 간의 지금 입장 차이로 5호선 연장 노선 확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에 대광위원장이 골드라인에 탑승을 해서 열차 혼잡률 문제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도 이어서 김포 한강 차량기지 찾았다고 하죠? 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를 방문해서 김포 골드라인 현황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과 대광위원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과 관련해서 전철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장 노선 협의를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느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또 확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간 합의안 도출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증차와 5호선 연장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현동 참사 기억하시는지요? 상가 건물 화재로 인천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숨진 사고였습니다. 참사 24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인천 인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난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학생 5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24번의 해가 지났지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으로 수천 번 가슴에 새겼을 그 이름 앞에 또 한 번 국화꽃을 들고 섰습니다. 그 싱그러운 웃음, 그 풋풋한 젊음, 가슴에 지우지 못하고 360날 너희 안부 특부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애비, 못난 어미를 오 용서해다. 참사가 있었던 곳에 새로운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추모식을 열기까지 24년. 인현동 화재 참사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어른들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한 그날의 참사로 너무 빨리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 문제가 드러나고 유흥업소 관계자들도 처벌받았지만 유족들의 상처는 다 아물지 못했습니다. 책임은 물론 기억마저 잊혀가는 것은 아닌지 쓴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유가족들이 행자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러나 정작 본인은 3일 후에 부산지역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사임을 하였습니다. 매년 세월호 참사 추모제의 전후에서 인천시 청사를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걸렸습니다. 정작 제도. 참사 이후 또 다른 비슷한 참사들을 마주하며 지나온 지난 24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사회에서 잊을 수 없는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도시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13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천시로부터 받는 위탁 대행 사업비가 매출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네, 법적 다툼까지 갈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부천 세무서는 최근 부천 도시공사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위탁 대행 사업비 관련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며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부천 도시공사가 부천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주차와 체육시설, 지하도 상가 임대사업 등을 매출 사업으로 본 것인데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와 부천 도시공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가 부가세를 지금까지 납부해온 상황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대행하는 도시공사까지 부가세를 내야 할 경우 이중과세라는 시각입니다. 또 대행사업비는 지자체가 지방공단이나 공사에 업무 위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와 각종 경기, 시설 관리와 유지비 등이라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지방공단의 대행사업비 관련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당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지자체들의 이의 제기로 지난 2017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세를 면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시행령 개정 이후 안산도시공사가 225억 원을 면제받았고 성남도시공사와 의왕도시공사도 각각 178억 원과 70억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연간 업무대행 사업비는 약 260억 원입니다. 10%인 부가세를 부과받을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0억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5년 동안의 가산세도 80억 원이 넘어 200억 원대가 넘는 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제는 만약에 실제 부과까지 이어진다면 먼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좀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이후에 가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세심판 청구부터 만약에 거기서 여의치 않다면은 행정소송까지. 지방공사의 위탁대행 사업비를 법상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면제 대상으로 볼지 법리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갈산 1동, 2동, 삼산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숙희 의원입니다. 가장 큰 현안들이 지금 갈산 1동 같은 경우는 청천동에 세워지는 데이터센터 관련한 집단 민원입니다. 현재 아파트하고 20m 정도를 두고 매설하는 고압선 선로 또한 데이터센터 제2구간을 또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고 계세요. 지금 갈산 1동 그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만나서 얘기를 또 하고 설득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 철회입니다. 근데 이미 구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을 완전 처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삼산 2단지에서 고압선 관련해서 8m 정도를 묻으면 좀 더 완충이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달려왔습니다. 부평구가 잘하는 점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저도 질책하겠습니다. 좀 더 발전된 부평을 위해서 주민 여러분 항상 불러주시고 야단쳐 주시면서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부평 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맨발 걷기 지원 조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에서도 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조례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시의회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맨발 걷기 운동 효과가 두 배에 달하며 혈액순환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산책로 조성 등의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포시의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례의 목적이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입니다. 즉, 시민들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맨발 걷기와 관련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시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이었습니다.